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부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려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말한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인 교회는 이스라엘처럼 배타적인 무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과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삶의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교회는 믿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다 영접합니다. 모두 한 지체가 되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포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듭난 형제라면 모두 한 지체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약하거나 못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려고 하지 비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나와 한 지체이고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결국 그와 나는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과 하나라면 결코 그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를 비판하는 것이 곧 나를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우리 주님은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서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사실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도 받아주셔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로마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자라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않는 것이니 비판받을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죄를 짓는 일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주를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모든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의 행동이나 분별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들이 나와 다른 분별을 가지고 있거나 내 기준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기준에 맞춰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며 노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많은 아이들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싫어. 난 이게 좋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 좋아. 내가 그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 줄게. 같이 하자. 이렇게 서로 같이 하나가 되는 말을 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내가 상황을 주도하고 내가 최고이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내가 최고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